야, 부산 어딨냐? 부산?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부산? 부산 이 친구 집 어딨어? 집이 안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 삼중바닥 냄비 다크 마스크 스나이프 캠 아머리 수치 트랄로 아머 아트 레오타 파이브 타이거 마스크 오라 로브 미스리 상자에도 필요 없고 실크도 필요 없고 여관에서 한번 자고 와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밤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네요. 이벤트가 있네. 공주님! 티트리고 주무시지 않고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좀 생각나죠? 서기마을에서의 일? 예? 아 예 물론이죠. 그때 공주님이 어떻게 되시나 되지는 않을지 정말 걱정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느껴져요. 난 느낄 수 있다고요. 공주님. 이제 공주님보다 네, 딸을 더 네. 공주님. 어머님하고 참 닮으셨군요. 딱 수건 네. 네, 둘러매고 난다. 두 분 다 아름다워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닮았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 디트리공을 보면서 느껴요. 공주님. 레이첼 말입니까? 저도 그렇군요. 왜 그러십니까? 또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다니. 유먼 정말 행복한 여자예요.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요. 정말.
솔직히 여러분 근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 거였으면은 네 나라라 슈퍼모드로 했으면 안 됐어. 아니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나라라 슈퍼모드는 네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하면서 막 나오는데 그 약간 가벼운 느낌의 네 스토리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네 뭐냐 이 스토리랑 네 나라라 슈퍼모드라는 네 그거랑 너무 안 맞아요. 네 너무 안 맞아. 좀 더 캐주얼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않나요? IMF 때문에 만들다 말아서 그런 거는 네 뭐 있지만 애초에 컨셉이 네 나라라 슈퍼모드인데 제목이 거기다 손오공이 나오고 삼장법사 사오정 네 저팔계 이런 애들 나오는데 이렇게 무거운 내용으로 한다? 차라리 그냥 캐릭터 아예 세계관이나 캐릭터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게 어땠을까? 굳이 나라라 슈퍼모드라는 IP가 필요했을까요? 그게 좀 많이 깨는 것 같아요. 시키려고 슈퍼보드 캐릭 쓴 건지 캐릭 구성 보면 사실상 서유기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그 뭐냐 애니에서 나오던 캐릭터성이랑 여기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랑 너무 괴리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좀 그래요. 난 빠져줘야겠지? 내 길을 떠나려면 쭉 푹 쉬어야 한다고 데이트는 적당히 하도록 해. 자 저렇게 막 내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고 가죠. 손오공이다. 여성 눈치 하나 빠르군. 미스터 손! 아 듣고 말았어 미안해. 선아타님이 하신 말 들었죠. 내 스승님 얘기 말이에요. 응. 이제 알 것 같아요. 스승님 너보다도 아름다운 분이었죠. 얼굴에 항상 그늘이 져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스승님이 돌아가실 때 그늘조차도 없었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렇군요. 그리움조차 잃어버린 사람. 그게 스승님이 떠날 때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미스터 손 나는 그런 그늘이 져서 살긴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글쎄 모르겠는데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코초코초 난 이제까지 그냥 살아왔어.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왔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도우며 뭔가를 쫓으며 살았던 건 불로장생을 위해 도수를 배우러 다녔을 때 제약은 없었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자연분방하던 내가 왜 뭔가에 얼매여서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열심히 싸운 녀석들 함께 다니는 녀석들 그 녀석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자아를 만났기 때문이었지. 무슨 말인지 아느냐고? 물론 알지. 자아가 나 생각하는 마음 내가 자아의 생각하는 마음 뻔한 거 아니야? 이 싸움이 끝나면 나 화가산으로 갈까요? 안 돼 그렇게는 하지 마. 왜죠? 자아는 얼음 여선이야. 얼음 여선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아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내가 화가산의 왕이던 말이야. 하지만 그리워하게는 하지 않겠어. 믿어보라고. 언제까지고 자아를 찾아가겠어. 그리고 그리워지기 전에. 아니 나 그리워할 틈도 없게 말이야. 10만 년 아니 100만 년. 아리가또. 그러죠?
젠장 이거 애인 없는 사람 서러서 사야겠나. 나도 푸꾸푸꾸 나도 안 그러셔 스님? 어머 사람이라니 뭐 선영이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한다고 아니 왜 자아 아가씨가 부러웠나 보지? 아주 자아 아가씨 예쁜 고양이지만 선영은 못생긴 고양이가 될게 분명해 고양이 원숭이 어쨌건 모두들 뭔가를 예감하고 있나봐 예. 이렇게들 잠도 자지 않고 밖으로 나와 얘기하는 걸 보면 나도 도무지 잠을 못 이루겠고 뭔가 큰일 날 것만 같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지금 막 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까지 말이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일단 얘네들 장비 자 템들을 갖다가 어느정도 이제 다 맞춰놨죠. 흥분제 기한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내 템부터 다 털고 스펑크의 속옷 대신에 황금사가 껴주고요. 자 그리고 건틀릿 대신에 낄거 있냐? 오 마그네틱 디플렉터. 4호 정도 황금사가 껴주고요. 이제 마을을 나가게 되면 여기 돌아올 수 없어요. 이번에 요기들이 마을을 쳐들어온 일 때문에 마을 입구를 변형시키기로 했거든요. 그건 강의 물을 물길을 조금만 바꾸면 되죠. 이제 예전에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마을 입구를 변형시킨 일은 189년 전 도적들이 아마존의 여자들을 납치하러 왔을 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죠. 기다려봐. 일단 저장하고 마을을 나가도록 합시다. Let's go. 성주님의 저택에 요괴들에게 죽어버렸는데요?
여기 어째서 명기성의 요 애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명기성이 이 지경이라면 바라사도 위험해요. 우울증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셔. 빨리 요괴 녀석들을 해쳐야 하지 않겠죠? 아, 또 파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우리도 가볼까? 뭐야, 저 세자매 또 나왔네? 너희들 이 간악한 요괴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난동을 부리는 거냐? 게다가 성주 따님까지 납치? 나타님 내게 맡기셔. 뭐야, 더빙이 돼있네? 성주 빨리 피하시오. 감사합니다 소나타님. 저 팔기 신호 여긴 우리한테 맡기셔. 자, 이렇게 일단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뭐 안한무인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레이저를 한방 쏴주면 될것 같고요. 레이저. 와, 이게 미스 같으네. 별로 안 좋은데. 일단은 파워스 한방. 와, 이걸 피한다고? 어, 진짜 길겠네. 잔. 잘 잡았고. 투니버스 시절에 재밌었던 만화 있었냐고요? 저는 유리왕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야. 투니버스 시절에 재밌는 만화, 만화 영화 많죠? 자, 일단, 파워 오브 스트롱을 갖다가 써줘야 돼요. 일단 아쉽게 파워 오브 스트롱 걸어주고요. 위안 온라인에 쓴다고요? 그래요?
좋은 내복 양 하나 보여주고요. 어그로를 좀 끌어줍시다. 어그로를. 한 번 더 움직여. 좋아요, 좋아. 아유, 잘 싸우고, 잘 싸우고 있어. 푸니버스에서 했던 것 중에 재밌게 봤던 거.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얘기하기 했는데, 일단은 바다다 재밌게 봤었고요. 바다다. 바다다 재밌게 봤었고. 보노보노, 네. 재밌게 봤었고. 바다다 보노보노 못 말리는 타잔도 재밌게 봤었고 하드캐터 체리도 봤던 것 같고 하드캐터 체리를 투니버스에서 했었나? 그것도 많이 봤고 일단 여기서 대기 우리는 챔피언도 재밌게 봤습니다. 회복 입을 한번 써주고요. 자, 일단 정렬의 힙합. 일단 두 명은 저기에 딱 붙어있죠. 어우, 사오정 풀렸네. 일단 여기 스테이지. 자, 회복량 하나 주고요. 자기한테 물량 하나 빠이고요. 파워 오브 스트롱 걸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거 거는 동안 공 방법도 걸고 그냥 좀 패는 게 더 빨라요. 파워 오브 스트롱이 지속 시간도 짧고 너무 그거예요. 한 명한테만 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맞아도 안 좋은데 굳이 네 그걸 걸 필요가 없죠. 공방법도 걸고 그냥 저 패가지고 잡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미스가 떠버리네. 진짜 지금 너무 나오네. 퍼할 것 같은데요? 퍼할 것 같아요.
맞기만 하면은 맞기만 하면 그건데 3탑을 패 빠빠빠빠 오케이 좋아 맞기만 하면은 이렇게 금방 잡거든요 그리고 때리는 게 여러 명을 동시에 때려가지고 파워 스프롱이 그렇게 크게 네 활약을 할 때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 뭐냐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유이양 보면은 유이양 그 뭐냐 그 뭐라고 해야지 합성 뭐라고 해야지 매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집기를 갖다가 잘해가지고 만든 그런 영상들 유기 유기 유희가 네 일본에서 유기라고 불리죠 범벌 정호치 성우 더빙이 장난 아니에요 가이바보이 앤 모쿠바보이 가이바보이랑 모쿠바보이 아주 좋아하죠 지금 상황이 오케이 나쁘지 않고 자 3장 법사한테 이제 팝 오브 스트롱을 걸어줘요 한번 걸어서 완전 쑥 들어가요 완전 쑥 들어갈게요 쑥 오케이 한 명 가뒀어요 아 좋아 자 달려 달려 자 애들 아이고 다 됐네. 영차를 먹어주고. 사오정은 아나무인. 먹어주고. 오. 이렇게 무력하는구만. 빠빠 죽여버려 이 새끼 아이 꽉대기 것 같다 빠! 자 집중 공격을 한번 날려볼게요 집중적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합시다 죽였어? 자 파워 쌈바 한번 걸어줄게요 죽었다 그렇지 또 걸렸는데 마비 걸렸는데 빠. 그래, 야, 호박깨기 진짜 근데 엄청 세다 진짜 진짜 미쳤네요 딜이 그냥 미쳤어요 호박깨기 딜이 미쳤어요 말도 안 되지 자 풋산으로 다이너마이트 짜나나나나나에 와 이게 안 죽어? 이거 봐봐요. 벌써 풀렸어. 삼장법사한테 그 뭐냐 그 뭐시기 그 걸어줬잖아요. 아나무니 뭐냐 무적법 걸어줬는데 금방 끝났어 벌써. 야 몰라. 오케이. 자 뒤로 살짝 빠져서 그냥 대기. 자
손바퀴기로 빡 머리통 깨주고 여기서 수류탄 한 방. 와우 뭐야 왜 이렇게 세. 자 파워스 한 방 넣어주고 와 이게 안 닿는다고? 여기로 가야겠네요.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 호박대기로 오빠. 와 이걸 피한다고? 스탄으로 오빠. 레인보우 헤어밴드 플레임 헬멧 흙문제를 하나씩 얻었대요. 소나타 레벨업, 성장 법사 레벨업, 사오정 레벨업. 오케이. 여기다 보장해주고 오 여기도 적이 나오네. 슈퍼남무 한 방에 아무도 안 죽네. 이제 생각보다 불인데요. 아 이걸 피한다고? 피하지 마. 소모모 많이 약하네. 또 로우힐인데 피가 다 차죠. 사기예요. 자 호지 워터로 갔다가 이렇게 때려주고. 요게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한다. 슈퍼나 한번 뭐야 왜 용 들어가.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버그 뜰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부분만. 자 활용참으로 지금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눌러서 안 들어간 거구나. 여기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자 들어가기 전에 세이브 한번 해주고 정말 다행이요 성주. 감사드립니다 소나타님. 소나타님 일행에 맞춰 오셨죠. 예, 왕정이지. 그래 그 요괴들은 그 요괴들쯤이 하죠. 아무래도 도망친 것 같으셔. 따님 무사하신가요? 마을 사람들이 대피한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왔소. 근데 사위가 된 녀석이 함께 갔으니 괜찮을 겁니다. 북쪽에서 공격해왔다고?
이쪽에 이상한 탑이 생겼대요. 파라산 어떻게 됐나요? 마을은 아직까지 요괴들 천지야. 자식들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네. 여기 괜찮은 거야? 아, 사람들 다 피신한 것 같대요. 옥황상제가 왔네요? 봐봐봐, 어떻게 이곳까지? 폐하께서 이곳까지 오시더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신 모양이군요. 그렇소, 마탑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 예사로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의외로군. 공주와 일행들이 서주로 오다니 난 분명 신의 산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건 디트리히 공의 생각이었습니다. 무모하게 신의 산으로 향하기보다 소왕목께 도움을 청하자는 디트리히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겁 많은 작전? 봐봐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폐하, 하지만 그 생각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서주의 마탑이 옳다 옳지 않다는 얘기하자는 게 아니지. 지민을 감옥에서 꺼내어 지상으로 내려보낸 게 단지 공주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는 건가, 디트리히? 가장 유능한 자니까 소나타와 함께 욕망들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맞아, 이게 뭔가. 욕망들이 다시 마탑을 일으켜 세우려다니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신의 산으로 가는 것이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다. 폐하, 그만하세요. 디트리히 공의 잘못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노력했지만 막지 못했을 뿐이에요. 폐하, 이상하군요. 폐하께서는 마치 우리가 서주에 온 것이 아주 큰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성급하게. 아, 아무것도 아니다. 어쨌건 그렇다면 신의 산 쪽으로 갈 용사들이 필요하겠군. 미안하네 디트리, 그만 흥분하고 말았어. 결국은 사태를 이 지경이 되기까지 내버려둔 짐의 잘못이기도 하니까. 일어서게. 어찌됐건 서주의 마탑이 나타난 건 사실이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하지만 천년 전 마탑은 분명히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렸다기보다 가라앉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디트리히 공. 욕망들이 견제할 힘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럼 마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오, 이거 미스터 손 아니요. 인사가 늦었어. 오랜만이요. 잘 지내셨어? 물론 옥형, 아니 폐하 덕분에 억만근 세이브를 덮고 200년 동안 푹 쉬었죠 뭐. 그 건방지면 여전하군. 어쨌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조금만 더 수고를 해주시오. 물론이죠 폐하. 다른 자들은 누군가? 동료들이에요. 육망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의 적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궁을 도와 일을 해주니 고맙기 그지없소. 이 무사히 끝나면 천궁에서 은상을 내릴 것이요. 자, 그럼 수고들 해주시오. 그대들 뒤에는 내가 이 옥황상제가 지켜주고 있을 것이오. 미로야! 예, 아바바마. 지금 보니 무척 예뻐졌구나. 게다가 의젓해졌고. 이제 그만하고 너는 나와 함께 있도록 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만하면 내 실수에 대한 보상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게다가 귀한 신분으로 마탑 같은 위험한 곳에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뭐라고? 동료들을 저버릴 순 없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오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분들만 그곳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미로야, 이건 천궁 공주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알았다. 공주 뜻대로 알아. 그리고 공주는 이리 가까이 오라. 너는 내 유일한 혈육이다. 넌 언제까지나 날 믿어야 한다. 물론이죠 아버마. 당연한 말씀 하시는군요. 그럼 수고하시오. 폐하, 무슨 일인가 말해보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이 있군. 우리 만난 적이 있던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폐하의 모습을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옵니다. 천군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노력들을 해주시오. 아탑으로 가재요. 사부님. 가자고 빨리. 자, 마탑까지 이제 이동을 하죠. 여기가 마탑인가? 입구가 두 개라. 그러군요. 입구가 두 개라니. 두 개든 백 개든 여기 우린 여기 들어가야 하는 것이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군요. 소나타님,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내 생각엔 피자가 좋을 것 같아.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잖아. 자, 이제 어떻게 한다? 일단 문이 두 개니 두 개조로 나눠서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귀여운. 자, 이번에 남탕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그러죠. 우리는 동쪽 문으로 들어갈 테니 그쪽은 서쪽 문으로 들어가도록 해. 뭐가 나올지 모르니 조심하고. 금산은 탑이래요.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면은 네, 그건 거 같죠? 네, 애들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같죠?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겁낼 거 없어 하면은 누구 먼저 가는 거지? 아, 자, 손오공 먼저 가는 거구나. 손오공 먼저 가는 거구나. 오늘 엔딩 각인가요? 아니요. 네, 오늘 엔딩 각 아닙니다. 아직 더 남지 않았나요? 일단은 네, 손오공 파티부터 갑시다. 내일도 한, 내일도 이거보다 더 많이 달려야지 엔딩 볼 수 있을걸요? 아직, 네, 아직 스토리 꽤 남았을 거예요. 미스터 손가락 한 끼 가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야? 자, 가자고! Let's go! 이 왼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장이 안 돼? 저장은 하고 가야지. 저기요? 여기다 저장해주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면은 충분히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엔딩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딩